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TV의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금감원 보도자료 2024년 1월 2일 석간에 나온 보도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도자료 내용은 보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내용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권익 보험이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보장성 보험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1번부터 이제 6번까지 되어 있어요. 계약 전 알림 의무 사항의 추가 검사 의미 명확화.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의 암 진단 시점 명확화, 암보험의 갑상선 암 진단 방법 명확화, 암 진단 확정 시점 및 병리 진단 예외 사례 명확화, 간편 심사의 계약 전 알림 의무 사항 개선까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계약 전 알림 의무 사항의 추가 검사 의미 명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고지 의무 대상인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한 각 항목별로 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의 추가 검사 의미 명확화. 현행은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청약서상 지금 표준 청약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유병자 보험이 아닌 경우는 간편 보험이 아닌 경우는 이 청약서를 다 사용하고 있죠. 계약 전 알림 의무 고지 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이하는 정기검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거죠. 이거를 고지해야 되냐 아니냐,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추적관찰,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이. 자, 그런데 개선을 어떻게 하냐면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병증이 유지돼. 요게 이제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자, 단 그런데 이제 조건부가 있죠.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 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검사는 뭐 이제 두 번째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재검사로 보지 않겠다. 이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근데 단에 나와 있는 질병 진단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질문 항목이 뭐냐면 우리 청약서 질문 사항에 여기 조금 지금 소비자 불만 사례 위에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치료가 없이 정기 검사하고 추적 검사만 하는 거는 청약서 질문 사항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청약서 질문 사항이 있잖아요. 3개월 이내가 있어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을 포함하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걸 이제 받은 적이 있냐. 근데 대신에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질병 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말을 해요. 질병, 요때 근데 3개월 이내에 한건또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단 내용에 보면 요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5년 이내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그러니까 계속해서 7일 이상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을 받았다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지를 하셔야지 된다는 건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그 5년 이내에 뭐 고혈압 뭐 요런 내용들 있죠. 중증 질병들.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소비자 불만 사례에서 예시를 보면 이 사람이 2018년 1월에 확인된 기아의 갑상선 결과이다. 21년 12월에 했어요. 거의 3, 4년 만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결절 크기가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을 2022년 2월 달에 이제 보험 가입을 하면서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1년 이내에. 그죠? 근데 귀하는 21년 12월에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보험회사에서는 22년 2월에 가입한 모모 보험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보험금 청구를 어느 시점에서는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했던 거고 그러면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금도 지급이 안 됐겠죠. 당연히 이렇게 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결절 크기의 변화가 없을 때는 치료가 없이 추적 관찰을 한 거는 이 1년 이내에 재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지 될게좀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주의를 하셔야지 되냐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은, 병증 변화가 병증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할 점은 만약에 여기서 지금 검사에서 그 결절 사이즈의 크기 변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증이 악화됐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사실 결절이 이 지금 갑상선 결정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를 보는 각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회사는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 보면 센치가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이거는 병증의 변화가 있었다. 뭐 숫자가. 그리고 이제 갑상선 결절이나 대부분 많이 생겼던 것이 유방의 결절이거든요. 유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 항목 받는 게 보통 갑상선, 그 다음에 유방. 보통은 뭐 이제 난소 같은 것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데서 0.8cm였다, 이 사람 원래. 그러면 뭐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도 2cm 미만은 좀 지켜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이즈가 크게 변화가 없고 모양도 나쁘지 않고 이럴 때는 양성 종양으로 보여질 때는 지켜보거나 크게 문제가 없음. 근데 이게 0.8cm에서 0.9cm가 됐다. 또는 뭐 이제 1cm가 됐다. 이러더라도 사실 의학적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또 이제 달리 악화가 됐다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요. 사실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좀 불리한 사항이니까 명확하게 추적 검사 이제 하셨던 사례에서 추가 검사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이미 판례에 있었던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까지 추적 관찰만 하라고 한 것은 뭐 고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그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병증 변화, 사이즈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요것도 조금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이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유의하셔야지 될 점이라고 한다면, 한 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건강검진,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도 건강검진을 쭉 해가지고 정기검사나 뭐 추적관찰 이런 거를 한 거를, 그거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있는 거 건강검진만 하면 되는 거지,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유의할 게 제가 실제로 이제 환자들 처트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검사할 때는 건강검진으로 해요. 근데 이제 추적검사를 하는 거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보면은 그 해당 과로 보내거든요. 외과나 뭐 초음파 이제 진단되는 과로 보내가지고 진료과에서 추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진료과에서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차트가 남게 되는 거죠. 의무 기록이. 그래서 의무 기록은 이제 선생님을 진찰을 하면서 정기 검사라고 했는데 차트를 만들어요. 이거면 차트가 있으면 여기에 또 진단명을 붙여요. 의사들이. 그래야지 뭐 갑상선 결절, 뭐 갑상선 뭐, 의심, 뭐, 갑상선 호르몬, 뭐, 이 코드 같은 것들 막 붙여놓으니까, 이게 뭐, 진찰료나 이런 것들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치료를 받은 거다. 이렇게 진단명이 붙여져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진찰료를 받으려면 붙였던 것인데,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건강검진과는 보통 우리가 가정의학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외과나, 내과, 뭐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면 차트가 발생한다는 것도
또 이런 걸 가지고 보험회사가 또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이제 진단명도 붙어 있는 이런 질병 진단이 된 거다. 뭐, 의심 소견이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금감원에서 의미를 명확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의학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정기 검사를 주로 계속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한 군데 정도는 막 그렇게 정기적으로 결절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명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중요한 병증의 유지냐, 이거를, 왜냐면 사이즈가 뭐 0. 몇 센치씩은 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좀 유의하시고, 또 고지를 하셔야 되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예 고지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특히 건강검진에 있었던 내용을 고지하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금 추가 검사하셨던 거, 재검사하셨던 것 때문에 굳이 안 했다고 해서 이 항목으로 거절을 당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청구해 보셔가지고 이 지도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왜냐면은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지금 과거 것들도, 과거에 이미 했던 것들도 그 조금 소급해가지고 잘 적용을 해라. 이제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향후 계획에 기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한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과거에 지금 못 받으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재청구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또 이로운 손해사정사 연락처 지금 자막에 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고 다음에 항목들 가지고 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